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샬롬! 비가 오고 있죠? 지금 광주는 폭우경보가 내렸습니다. 서울은 폭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정도밖에 비가 안 옵니다. 단비입니다. 이 대지를 적셔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셔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모임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학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감사를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천후 신앙을 가르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꿈을 이루게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심지어 깨어진 꿈이라도 다시 고치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대한 똑같은 답. 계속적으로 불러도 불러도 지루하지 않은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봤습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은 14개의 쌍으로 나와서 대조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 적당한 때가 있다. 바로 가장 좋은 때가 있다, 뭐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회라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할 때, 기회의 신은 뒤에 머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뒷대머리라고 하죠.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때의 중요성을 가지고 기회의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또는 다른 걸 선택했을 때그 반대의 것에 거기에 대응하는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비용을 기회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때를 갖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어떤 공원 같은 데 가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건강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건강을 얘기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건강을 얘기하려면 언제부터 얘기했었어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인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죽음의 전도사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죽음의 전도사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전도사다. 왜 그렇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그들 속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삶에 대한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바로 올바른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설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바로 대학이라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걸 유다모니아라고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세 가지가 분명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어떤 일을 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는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 두 개를 바치고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뉴에이지 무브먼이 뺏어가 버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디안들을 갖다 관찰을 했습니다. 인디안의 그 북미에 사는 인디안들은 비전 퀘스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전 퀘스트는 뭐 하는 거냐면은 바로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식을 하면서 치르는 하나의 의례입니다. 산 꼭대기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가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곳에 왜 보내졌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신에게 묻고 그들이 믿는 그 신한테 그 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뉴에이지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비전 캐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갈망하는 Desiring Jesus Christ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의미입니다. 왜 삽니까? 뭐가 의미일까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분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거는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그런 영적 산소와 같은 것이다. 영혼을 숨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왜 사느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분명할 때 어떤 것이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이겨낸 사람이 발견한 가장 그 중요한 의미.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반문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사고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저는 일단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세상, 하나님을 배제한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인간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딱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원자, 두 번째가 분자, 세 번째가 DNA입니다. 원자와 분자. 그래서 원자와 분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작위로 등장한 우연의 산물이 인간이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자와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한 가지를 더합니다. DNA를 더합니다. 왜 존재합니까? DNA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원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예의 없이요, 조금 과장하면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를 물을 갖다가 짜보면은 그거 가지고 되게 아껴 써가지고 한 사람 샤워 될 물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것을 갖다 지방을 갖다 꺼내가지고 그 비누를 만든다면 조그만 비누 6조각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느냐가 우리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구성 성분이 우리의 본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침팬지 같은 경우에도 인간하고 그 DNA 염기 서열을 갖다 비교해 보면은 어떤 사람 말합니다. 98.5%가 똑같다. 요새는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다, 잘못된 거다. 95%가 똑같다. 뭐 그게 95%건 98.5%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똑같다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숯이나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공통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카본입니다. 그렇다고 숯이나 석탄이나 다이아몬드가 다 동일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러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정의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성 성분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들이 구성성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침팬지랑 비슷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 진짜 특이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가지고 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그런 바이더웨이라든가 그런 24시간 한 데 싹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딱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사람 눈에 확 잡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다른 동물들은 절대 하지 않는 짓입니다. 무슨 짓이에요? 잠 안 자겠다고 먹는 고카페인 음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매면서 마치 이거 여기다가 이쑤시개 같은 걸 꽂으면서까지도 잠 안 자겠다고 하는 그러한 악착같이 견디는 그런 인간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짐승도 천사도 아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천사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악마같이 바로 짐승같이 행동한다는 사실이 진정 불행하다. 인간의 갈등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는 가스실을 갖다가 발명한 사람도 인간이고 그 가스실을 들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어떤 사람은 바로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신앙을 버릴 것 같지만 인간은 특이합니다. 그 가운데 아우슈비츠를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신앙을 버린 사람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질 않죠. 바로 뭐냐면 인간이 단순한 구성 성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은 바로 그렇게 됐다면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면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탄생하면 나약하기 때문에 존재를 지속하다가 우연에 의해 죽는다. 존재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우리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우연히 왔다가 그냥 우연히 죽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질문을 던지죠. 나는 왔구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는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게 바로 솔직한 질문들이죠. 그게 모든 것이 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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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바로 그게 인간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이 세상에 보면요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도 선과 악도 다 상대적인 개념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버트랜드 러셀 같은 사람이죠. 무신론자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빨간색이 파란색인 걸 구분하듯이 합니다. 그랬더니 코플랜드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버틀랜드 러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누구 느낌입니까? 히틀러의 느낌? 아니면
마더 테레사의 느낌, 누구의 느낌이냐에 따라서 선과 악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존재하에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만들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딱 집으시고 여기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샤가 그려져 있다 그랬더니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를 드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성적인 이런 서로 통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면 직관, 바로 이 우주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질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쫓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이 질문에 귀납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우리 믿는 믿음까지도 다 그거는 소망에 투사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는 착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종교는 과학적이 아니다. 비과학적이다. 과학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를 갖다 누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앙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명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낫다는 걸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 강한 펜을 한번 써볼까요? 강간이 나쁘다라고 하는 강간이 나쁘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증명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명이라는 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시한 것 외에는 증명할 수가 없고 증명되는 것 치고 쓸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증명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뭐가 아니냐면 낮에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증명의 한계를 갖다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도 과학을 했기 때문에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가설을 합니다. 많은 가설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까요? 여러분, 전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전자가 존재해요. 근데 전자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는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전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게 웨이브냐 아니면은 파티클이냐 그 믹스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측정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뭔가 찍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베르너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 그 핵이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중성자, 양성자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중성자랑 양성자를 만들고 있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 입자를 뭐냐면 쿼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가설입니다.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게 있어야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쿼크들을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연결하는 것도 그 땡기는 것에 그 힘을 갖다가 만들게 하는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그 소립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글루온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뭡니까?
사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요, 뭐든지 그 특유의 정체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는 학교에서요 늘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배워왔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생각에는 마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거는 그냥 믿는 거야, 증명이 없는 거야, 증거도 없는 거죠, 믿는 거야, 과학은 증거가 있어 사실이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 매사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또 그 눈으로 매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게 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사람들 한번 주의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갖다가 안 믿는 사람도 그 언어 속에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피터 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봤더니요, 끔찍한 범죄를 한 사람을 향했을 때 여러분이 뭐합니까? 저 사람은 죽이면 끝난다. 여러분 그런 죄도 있지만 교수형을 처하면은 그걸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거는 교수형으로 되지 않아. 저거는 신의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그 나치들을 향해서 가졌던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여유 있게 죽이고 죄책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인간들은 단순한 교승으로 되지 않는다, 저 인간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갖다 보면서 피터 버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느냐. 바로 그 마음은 뭐냐면은 이 인간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만 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저주로부터 오는 그러한 논증이라서도 argument from damnation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세상을 봐라, 저 사람은 단순히 교수형뿐만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말 속에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어떤 희미한 갈망 같은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희미한 갈망, 뭔가를 향해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데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고 싶다, 어이 배고파 그러는 생각이 든다는데, 생각은 드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런 답을 합니다. 배고프다라는 그런 허기가 진다라고 하는 것이 먹을 거를 먹는 것을 보장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냐면은 어떤 내가 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표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그 남자의 여자친구나 그 여자 그 뭐 부인이 되진 않을지라도, 만약에 여자가 존재하는, 남녀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뭔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느낌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뭔가 인간한테는 뭔가 그 이상의 것을 찾는 갈망이 있다.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들의 인사 속에도 그게 많아요. 스페인 인사 있죠, 아디오스. 아디오스라는 게 뭐냐면 신한테 맡기라는 말입니다.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듀라고 하는 것도 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말 등에도 굿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God be with you를 줄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사를 쓰는데도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식 속에 또 우리의 하는 것 속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뭔지 아십니까?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론적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적인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안경을 쓰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참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에 대한 변화일까요? 그게 에베소 1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관점이 바뀌어라, 눈에 희미한 것을 걷어내라, 눈을 가리고 있었던 베일을 벗겨내라. 바로 뭡니까? 새롭게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볼 때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을 쓰고 봤을 때, 온전한 것으로 봤을 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친한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CC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자녀들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이 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사시입니다. 사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시가 심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뭘 하냐면 처방을 해줬습니다. 특별한 안경입니다. 가글이죠. 그 가글을 갖다 쓰게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냥 그게 잘 보인다고 해서 씌우면 씌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걸 씌우려고 그러니까 얘가 겁을 합니다. 씌우려고 그러면 씌우려고 그러면 못 씌우게 합니다. 하도 한 번도 씌워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이 그 우리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 아이한테 가글을 씌울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뒤에서 붙잡고 아이가 막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고 막 그러는데 꼭 붙잡고 괜찮아 그러고 꽉 붙잡고 있고 엄마가 가서 이 아이한테 가글을 씌웠습니다. 강제로. 씌우고 나니까 아이가 에익 하다가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얘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나 들고 조금 있다가 얘가 보더니 똑똑 그래요. 보니까 저기 개가 뛰어가는 게 보여요. 볼 그래요. 거기 보니까 그 개가 공을 쫓아가고 있어요.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끼고 나서 드디어 그 아이가 세상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가글은 개의 눈에 붙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걸 갖다 모르고 오신 분들, 그걸 믿지 않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갖다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저나 여러분한테 뭐를 도전하길 원하냐면 바로 여러분 이 가글을 써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쓰면서 매사를 보십시오. 매사를 본다면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본다면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깔끔하게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저렇습니다. 축소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나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이성에 담겨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갖다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히포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이 어거스틴의 경험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하나의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아 예화가 나오는데 자기의 고향이 히포입니다. 카살지라고 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히포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바닷가를 건너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저쪽에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이가 바로 그 비치가에 구멍을 갖다가 막 파가지고 넣더니 바닷가에서 열심히 물을 퍼다가 거기다 계속 붓고 또 가서 붓고 또 가서 붓고 그럽니다. 그걸 보다가 어거스틴이 쫓아가서 너 뭐 하고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이 구멍에다가 바닷물을 다 부어가지고 바다를 없애버리려고 그런다.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에이 그게 되겠니? 그게 네 조그만 구멍에 저 바다를 어떻게 집어넣겠니?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당신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겠다고요? 이거보다 더한 것이죠. 거기서 어거스틴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만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묘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언어의 이성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한계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만요 언어라고 하는 것, 이 언어학자인 사람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언어로 학자면서 철학자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막 가른 커피의 그 향기를 갖다 말로 묘사할 수가 없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알 겁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분이라든가 믿고 있는 분한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갇혀있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도전하길 원하십니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자라나야 됩니다. 마치 그 플라톤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나오죠. 사람들을 얘기할 때 무지함을 얘기할 때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피어놓은 모닥불 안에 뒤에 보이는 그림자가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걸 읽는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이 사람들 동굴 밖에 다른 세상이 있는 걸 몰라. 동굴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 사로잡혀있는 그들의 우매함을 갖다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역량이 있습니다. 이성이란 역량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근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써봐야만 그 한계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그 너머에 무한히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마치 뭐가 같냐면 아인슈타인한테 어떤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아세요? 그 얼마나 많이 하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하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앞에 사람한테 하면서 당신이 아는 만큼이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조금 더 큰 원이겠죠. 당신과 나의 차이는 내가 원이 크기 때문에 이 원과 접하고 있는 더 모르는 세상이 더 클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자라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바로 관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렌즈를 씌워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게 되고 주위를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KBS에 어느 한 스페셜을 봤는데 거기서 놀란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을 조사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병원이 어떤 병원인데 환자들도 훨씬 더 잘 치료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환자와 의사 간호사랑 관계가 제일 좋은 병원의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기서 찾아낸 비결을 엄마와 딸이라고 하는 굉장히 관계 안 좋은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그걸 적용을 하고 매사에 모든 것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렌즈를 딱 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이 보는 여러분의 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을 갖다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갖다 묘사하고 있는가?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세상에서는 지위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너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계획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러한 나머지는 쫓아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관점이 중요할 때 그 하나님이 씌워준 그 렌즈를 가지고 봤을 때 드디어 모든 것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이 감사로 변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언론가이면서 소설가였던 사람입니다.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C.S. 루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알리스 맥그라스라든가 유명한 현시대의 그루들이라고 할 수 있고 신학 변증학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한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G.K. 체스터턴이요 공부를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그 모든 대학이 뭘로 주관된 줄 아세요? 허무주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별빛 하나 없는 그 어두운 달밤 같은 아니 그런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되던 그런 허무주의 실존주의의 극치로 가가지고 허무주의가 가득한 속에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허무주의 속에서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보면 그 신비함을 보게 됩니다. 민들레를 봤는데 민들레의 그걸 보면서 모래함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라는 것을 그 희망의 조그만 신랄 같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를 느끼면서 그렇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무라는 것보다 너무나 엄청난 숭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면서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그것이 이 사람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자기의 신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그 기독교를 갖다가 변호할 수 있는 변증학을 만드는 모든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그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전할 대상이 전혀 없을 때다. 감사한데 그 감사를 전할 데가 없어요. 체스터턴은 이거를 살짝 바꾸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나 자기들이 양말에 사탕을 넣어준 것을 고마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나는 내 양말 안에 두 다리를 넣어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생일 선물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 그거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지만 생일 탄생이라는 생일 선물에 대한 감사할 대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인 앤 라모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모든 데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을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다시 한번 걸 모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대학을 떠나기 전에 대학이 있는 동안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분명해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밤에 바로 그것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순간이 되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빚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온 게 뭡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렌즈를, 안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심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거는요, 저도 별걸 다 해봤습니다. 별걸 다 보지만 여러분이 보십시오. 연구해보고 읽어보고 그렇지만 기독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꼭 붙잡고 더 많이 깊게 알아가길 원하고 더 많이 깊게 더 많이 크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안에서 새롭게 매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걸 채워가시기를 원하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무엇이 존재하느냐? 우연으로 왔다가 우연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여기에 모인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대화하길 원하시고 만나시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왔구나.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진 걸 발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분명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패의 경험, 그러다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간 대학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에 불만,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이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는데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감동적인 얘기는 이 미국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입양하러 루마니아를 간 얘기였습니다. 루마니아를 갔습니다. 입양하러 갔습니다.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아원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팔이 없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조지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근데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눈을 피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팔이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굉장히 불길한 징조다. 그리고 뭔가 어떤 가족에 대한 저주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는 그 아이한테 눈을 떼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다가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아이를 입양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고아 원장이 얘기합니다. 저 아이는 저 아이를 맡긴 생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 아이의 생모가 허락을 한다면은 내가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해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생모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잊지 못할 경험을 하나 합니다. 생모가 이 사람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부를 보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면은 이런 걸 가지고 유전자 실험에 쓴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내 아이를 데려가서 유전자 실험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지만 그때 가져갔던 루마니아 성경에 시편 139편을 갖다 펴가지고 이 엄마한테 읽게 합니다. 엄마가 읽어가다가 거기서 139편에 14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사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신묘 막치가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그 엄마는 자기가 읽던 성경을 꽉 껴안았다고 합니다. 꽉 껴안으면서 팔이 없이 태어난 뻗을 팔이 없는 아이한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그 존재의 펼쳐짐을 보면서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한 그 사람들한테 그 아이를 집어다가 주면서 잘 사랑해주고 키워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이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떡합니까? 우리를 콧노래를 부르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콩깍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사랑하시고 더 나가서 뭡니까? 감사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 팔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흘러다니고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갖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 이유가 됐고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 아버지가 농부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10살 때부터 간질에 걸립니다. 간질에 걸려가 놀라면 막 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28살이 됐을 때 혁명에 가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잡혀갑니다.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형 집행을 하려고 23명이 같이 사형 집행을 합니다. 사형 집행을 하려고 기둥에다가 세 사람씩을 묶어놨습니다. 묶어가지고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에 군사 하나가 뛰어옵니다. 뛰어가지고 뭐냐면은 잠깐 잠깐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제가 특별 감형을 해가지고 풀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세 사람이 묶였던 친구 하나는 그것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때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남은 생을 문학에 바쳐 이미 죽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표현하겠다.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죠. 죄아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 그런 책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형인 미하일이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무의미한 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했는지, 내가 어리석은 행동, 잘못, 게으름, 무능력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내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내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자주 죄를 범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쓰라려 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또한 삶은 행복이며 매 순간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젊어서 알았더라면. 감사하는 마음, 살아있음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 나오는 유명한 문학작품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맡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유명한 대리석 그 조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에 있는데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상하게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아카데미아 그 거기에 나와 있는 다윗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팔도 굉장히 커요. 다른 데에 비해서. 가보면 뭐 이런 상이 세계 최고의 상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미켈란젤로는요 원래 높은 곳에 놔둬려 했기 때문에 밑에서 딱 보면은 전체가 균형이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밑에다 끄집어 내려놓으니까 머리통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상이 왜 그리 유명한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원래요 15세기 말에 피렌체 조각당인 그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어거스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의 그 어거스티노, 지금 이거는 굉장히 여기 보면은 사실은요 밑에서 살짝 했는데 위에서 똑바로 보잖아요. 머리통이 무지 커요. 그 다음에 팔도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 상을 갖다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안토니오의 어거스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커다란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그 대리석을 보면서 자기가 조각을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쳤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그 대리석은 결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여러 결이 있다 보니까 조각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거는 조각이 안 된다, 버려버립니다. 버리고 놔두는데 그 거대한 대리석 조각이 40년 동안 방치됩니다. 근데 그거를 변화시킨 그거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거기에 가능성을 보고 그걸 가지고 다윗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히면은 볼품없는 대리석 조각이고 거칠어가지고 결도 거칠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대리석 조각이 뭐가 됩니까? 세계 최고의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힐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온전히 붙잡힐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은요 흑백이 아니고 총천연색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별거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관점들이 바뀌고 그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여러분과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때가 그럴 때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을 때입니다. 바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같이 힘들더라도 무릎을 꿇읍시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밤에 두 가지를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 앞에 모든 부정된 것을 버리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된 말들,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악한 생각들, 시기심, 열등심, 무능함, 미움, 원망, 불안함, 부모를 원망했었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지난 생각나는 동안에도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지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모를지라도 제가 그런 것에서 깨끗하길 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있는 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막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라는 최선이 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를 다 온전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갖다 이곳까지 초대한 그분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껴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업고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왔다가 우연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짐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콩깍지를 끼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외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서 주여, 저의 온전한 저를 더럽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여 기도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밤에 우리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이들을 갖다가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온통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경제가 어렵고 M4 세대다 뭐하다 해가지고 아버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그곳을 갖다 느낄 수 있는 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러한 밤으로 만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부정생각 다 없애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팔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를 주님 향해서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을 없애게 해달라고 변화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나태합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열심과 열정이 부족합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젊을 때 이런 수련회 와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출발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랬던 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했던 건 그거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변화되는 모든 것,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갖다가 긍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도전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저를 갖다가 게으르지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을 키우시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유가 되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아버지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 가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들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아버지의 희망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것이 아버지들을 갖다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들을 아버지들 가운데 있는 다 제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시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공급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배움 속에서 자라난 그런 형제들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 얘기를 들었기에 세상에서 각자를 향해서 평가해놓고 판단해놓고 무능하다고 말하고 형편없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고 M4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미어 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고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지요. 주님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계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만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젊었을 때 주님을 주님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드럽게 변화될 수 있기에 감사하고 드럽게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가고 이제는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디자이어 하면서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말씀해 주신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변하지 않고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시작하는 시간, 이 집회, 이 컨퍼런스가 끝날 때까지 주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랑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